반포주공 1단지가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관리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데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진행 중인 부지 반환 소송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 재판 결과에 따라 조합원 부담금은 수억 원에 달할 전망이라 이 단지 재건축 사업 산 넘어 산의 형국입니다. 정창신 기자입니다.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조합이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관리처분 계획 무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사업 진행이 올스톱됐습니다. 당장 10월 2주부터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. 이 단지 조합 관계자는 아직 법원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면서 판결문을 보고 상고할지 관리 처분을 다시 신청할지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일각에선 수년 걸리는 법적 다툼을 하기보단 조합을 청산하고 처음부터 재건축 추진을 다시 하는 게 낫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벌이고 있는 부지 소유권 반환 소송입니다. 단지 내에 테니스장과 경로당 등으로 쓰고 있는 땅 2만여 제곱미터의 주인을 가리는 소송인데 이 땅 소유권을 갖지 못하면 조합이 바뀌더라도 재건축 사업이 쉽지 않습니다. 이 땅을 빼고 재건축할 수도 없고 소유권이 없으면 착공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정비업계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. 이 땅 감정가는 7,800억 원. 소송에서 질 경우 억대의 조합원 추가 분담금도 내야 합니다.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내야 할 세금까지 더하면 조합원당 4억에서 8억 원가량 나올 것으로 추산됩니다.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.